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딥셀미디어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후보로는 094360입니다. 현재 시간 3월 17일 11시 15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전일에 좀저 또한 저도 이제 리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딥셀미디어를 따로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예전 뭐 주가가 이 시절, 네, 이 시절부터, 그러니까 19년도, 뭐 18년도 이때부터 항상 주목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애정을 가지고 좀 리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예전에 이제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뭐 따로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그래도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애정을 좀 가지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엮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반도체에서는 세계에서 1등을 1, 2등을 다투고 있는 NXP라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제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시대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기술은 발전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새 모르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일에 이어서 이제 전일에 한분 헤이 제이님께서 이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네, 아직까지 확실한 한 방은 없다. 혹시 오늘 텔레칩스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적자 공시로 계속 하락할까요? 아니면 개미 털기일 가능성이 있나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는 종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칩셋 미디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텔레칩스를 집중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게 봅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냥 이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동차 업계에서 반도체 업체 한 자리에 모였고 차량용 반도체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뭐왜 이렇게 쉬지? 국내 완성차 업계와 차량 부품 업체,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와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17일 자동차 산업협회 그랜저 볼룸에서 제1회 차량용 반도체 수요 업체 팹리스 기술 교류회를 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MOU를 맺었다고 밝혔었죠. 그래서 교류회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완성차 5개와 만도, LS 오토, 모티브 등 차량 부품 업체 8곳, 뭐 네오와인, 빌리브 마이크론, 실리콘 R&D 등 팹리스 업체의 15곳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15, 뭐 이렇게 15곳에 텔레칩스도 포함이 됩니다. 네, 알아보니까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제 MOU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반 증설과 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차량용 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 인증 지원 테크데이 등 양업계 간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 정기 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며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도 여파가 미치는 만큼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차량 한 대당 2천여 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에 몰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자 기업, 뭐 공시가 나왔나요? 예전에도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죠? 감사 보고서.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이게 아마 20년도이죠? 네, 20년도. 지금 21년도고. 예전에도 이제 텔레칩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컨센서스나 영업이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뉴스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될지도 모른다. 작년만 해도 이렇게 뭐 백신 그뭐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백신이 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었죠. 작년 말까지도 거의 10월까지도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그러면서 작년에 주도했던 섹터가 뭡니까? 마스크죠. 뭐 진단키트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쪽에서 그게 나온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이나 아니면은 실물 경제에서 차량을 생각보다 많이들 구매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올해로 이제 원래 나올 실적이 작년에 나올 실적이 올해로 이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반도체 쪽에서는 그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반도체 쪽은 작년에 한해좀잘 버텼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뭐 테스나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상당히 견조하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넷패스. 넷패스는 적자 전환했어요. 넷패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적자 전환했고, 작년에. 근데 올해로 이연이 되겠죠. 이게 실적이. 네. 뭐,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작년에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이연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체들도, 뭐, 실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TV나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죠. 최근에. 다른데, 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용은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실적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 실적은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데 이제 약간 실망스러운 건 맞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도 조금 흑자전환은 아니더라도 적자를 어느 정도 축소해서 좀 나와주길 바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이런 게 없다면 더더욱더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대학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와도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만 잘하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잘 상관이 없는데 테레칩스랑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꿈을 먹고 사는 종목도 맞아요. 네, 성장성을 미리 땡겨받아서 성장주의 역할을 하는 게더 맞는데 사실 근데 테레칩스 이런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는 걸 시장에서는 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 상승 추세에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예전에 테레칩스도 말을 했지만 약간 이 직전의 고가, 네, 직전의 고가의 저항을 약간 뒤늦게 받는 케이스죠. 뒤늦게 받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21,0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거나, 21,000원대를 확실히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후에 조정을 보느냐? 네, 그러니까 직전에 어쨌든 고가는 돌파는 나왔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약간의 저항을 상당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많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버텨주는지를 아마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리뷰를 했을 때이 구간을 이제 저항 구간으로 체크를 했었죠. 예전에도. 뭐 이렇게 해서 하긴 했었는데 이걸로 봤었나? 이렇게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반영이 없나?
제가 예전에 칩스미디어도 여기서 이제 매도 관점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매도 관점을, 저도 하루에 15종목씩을 리뷰하다 보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은 비슷해요. 칩셋미디어랑 텔레칩스랑 약간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올려주진 않아요. 그냥 올려주진 않고, 얘도 보면은 패턴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타고 가는 심리가 좀 강합니다. 네.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트렌드를 타고 가잖아요. 20선, 굳이 이제 일평선으로 따지느라고 하면 이 20선 근처에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60선? 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수평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더 가느냐? 근데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의미 부여할 수 있는 트렌드는 이 정도? 60선 살짝 깨지고 아니면은 이 수평 매물대가 있긴 하죠. 이 수평 매물대적인 부분들이 이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더 18,000원, 8,500원대를 다시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고가를 뚫으러 갈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다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은 트렌드가 상당히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기다려도 된다. 기다려도 어느 정도 만약에 내가 조금 더살 거다 아니면은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에 18,000원대가 18,000원대 여기가 저항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지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트렌드 정도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텔레칩스보다는 살짝 더 좋아요. 트렌드 자체는요. 탄력은 뭐 다를지언정, 일단 뭐 흐름 자체는 트렌드 잘 타고 가고 있죠. 트렌드도 잘 타고 가고 있고, 트렌드 잘 타고 가고 있고, 이런 트렌드 타고 가고 있죠. 약간. 네. 그 다음에 매물대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탄탄히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매물대도 탄탄히 만들면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데서 결국에는 핵심은 이런 데를 중요한 구간들이나 매물대나 아니면은 어떤 트렌드를 지켜줬을 경우에는 어떤 트렌드를 지켜줬을 경우에는 트렌드 상단까지 열어두면서 보는 게 맞죠.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시각통이 짧다 보니까 수급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막 의미부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가의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텔레칩스보다는 칩셋미디어를 조금 더 좋게 본다. 차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이 고가를 확실하게 뚫어넘고 그 위에서 주가가 오는 거랑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긴 했지만 돌파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저항을 받았죠. 텔레칩스가 진짜 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위에서 21,000원대 이상에서 놀아줘야 아 진짜 대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텔레칩스가 나중에 돌파하고 나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 이런 구간들을 위에서 양봉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월봉 보세요. 월봉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양봉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월봉의 추세를 거슬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주봉도 그렇고요. 주봉은 5일선 타고 다니고 있죠. 일봉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몸통 자체도 이 직전에 결국에는 해야 될 점은 직전에 이런 몸통 구간들을 계속해서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이 구간 17,850원대를 위해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더 매수세가 붙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고가의 몸통이나 이런 게 어디서 형성했는지 뭐 꼬리 부분을 또 어디서 형성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칩셋미디어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GA 솔루션, 그리고 KSI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